최고 아이돌 최고의 스타를 꿈꾸다 슈퍼스타 KBS 야우. 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KBS의 이광섭입니다. 자, 먼저 심사위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요계 소문난 효녀죠. 효녀 가수 현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제 몸매 비결은 훌라후. 제 목선 비결도 훌라후. 훌라훌라훌라. 씨는 우리 효녀 가수 현숙 씨였고요. 자, 다음은요 우리 소녀들의 대통령이죠. 찌렁찌렁 노찌렁 노홍철. 반가워. 야, 야,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오늘 잠깐만 미스에 왔다는데 어디 있어? 미스 욕 먹으러 온 거야? 욕 먹는 거 자체가 미스야 미스. 근데 재밌게 보다가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내 자리로 뿅 좋아. 네, 노홍철 씨입니다. 아, 좋아.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노홍철 씨고요. 마지막으로 여자보다 섬세한 매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요리 전문가 겸 탤런트 이정섭.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정섭입니다. 아유, 아유 영화 친구 보니까 쟁동건 씨 있잖아. 아니 마지막에 칼만인데 뭘 그렇게 힘없이 냄새짚지 못해 죽어. 연기 내가 한수 가르쳐야겠어. 난 공연까지 갈래 뭘. 야, 아, 다, 야, 이 지수가 야, 야, 너 죽어있다. 개포도 큰빛교회 부부 가수와 두 분 모셨습니다. 부부 사랑과 더불어 가요 사랑을 보여주신 이희경 권사님과 김기리 장로님. 와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라라라. 아버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고 싶은데 먹는 쪽쪽 아버지 뱃살이 기름기름 나옵니다. 아버지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싶은데 남편 청바지도 저한테 작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여보. 네? 사이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가대복이에요. 우리 사이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를 꿈꾸시는 분입니다. 본인 직접 자작곡한 노래를 들려주시겠다고 하는데요. 100% 자작곡을 김성원이 부릅니다. Nobody, Nobody, Nobody.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somebody, everybody, 청바리, 면바리, 쫄바리.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값이 쭉쭉쭉.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anybody, anybody, don't body, my body. 하자. 역시나 천재, yes, baby!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자 동요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요 사랑해. 형님과 아우! 자, 여러분들. 착하게 돼서 합시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우리 형님이 보시다시피 그냥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길 가다가도 눈 마주치면 그냥 죽이시듯이 전비다가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마음에 거는 순간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아 이놈이 술만 먹었다면 주사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막 반말하고 욕지거리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술 다 먹고 계산할 때만 되면 형님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 이런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원래 건달들이 온몸에 문신을 쫙 그리는 것을 이게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우통 벗고 막 이러는데 우리 형님은 절대 우통 벗지 않아. 왜냐면 문신이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다 보니 여러분 뭐 건달이라고 해서 싸움이 될 정도 싸움이 최고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맷집도 중요한 거 그치? 한 서너 방 맞아도 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놈한테 10원 보이려고 야 한 대만 때려봐 한 대만 때려봐 갖고 한 대를 때리는 순간 잠이 들고 말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사람이 들렸다 나와는 죽었어 나와 형님 죄송 네, 아 형님. 정말 아픈 과거를 동요로써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도 잠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현숙 씨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이뻐하는 사랑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 후배가 있다면 박현빈 씨를 좋아하는군요. 동철 씨는 좋아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가 있다면 패트김 누님 있죠. 패트김 씨 말고 좀
어리신 분 있잖아요. 아, 지현미 누님, 지현미. 에이, 왜 그래요? 지현미 씨 말고.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형님. 소리 편지 보고 있어. 패스. 패스. 아유, 요새 고유가 시대인데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 유가 많이 떨어졌죠? 아, 여러분들 차 연료 뭐 넣고 달리세요? 휘발유냐? 휘발유? 경유가 경유요. 네. 저는 참기름 넣고 달립니다. 차에다가 참기름. 아, 그냥 고소하게 쑤용쑤용 그냥 잘 나가는 게. 여러분 차에다 뭐 넣고 달리라고요? 어이구, 베스트 드라이브 다 됐어. 아, 좋습니다. 어이구. 자, 다음은요. 애절한 발라드가 뭔지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환상적인 바이블레이션이 인상적입니다. 김재성, 남영환.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씨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반인이 아닌 우리나라 정재계 또는 스포츠 스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안윤상이 부릅니다. 난 알아요. 난 알아, 이 자식아. 이 밤이 흐르고 오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자식아. 사랑을 한다는 말은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다. 에, 그때 나는 뭐라고 있었더라? 아, 이제 금이선 이제 너무 아름다웠다, 이 말이죠. 난 정말 그대, 그대만을 내가 좋아했거든. 나에게 이런 아픔 안겨주고 이게 뭐니 지금, 이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널. 제발 이별이란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나에게 오직 그대만이 안녀에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그대여, 내 눈을 딱 바라봐요. 아 이제 나를 정말 떠나갈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떠나갈 거냐고. 오 그대여, 내 이름은 이제 세 번씩만 딱 불러봐요. 아 나는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잖아요. 라이트 나우. 나의 존재야, 우리 존재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환상의 호흡,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 와우. 호호!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그녀를 잊어 섹시한 비주얼, 섹시한 목소리, 전직 에로메오 출신입니다. 세레나 허. 술래잡기 고무준 널 말뚝박기 망가기 말차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 아.